이 채널은 다음과 같은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제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TRX에서 발매한 LG 하이뉴 건담 합금 프레임입니다. TRX 제로원 6건담과 동시 발매하였으며 가격은 4,000원 더 나갑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리뷰! 들어가기 전에 TRX 제로원 LG 6건담 합금 프레임 리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조립된 합금 프레임과 금색으로 도색된 버니어 파츠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품과 동일한 양식의 설명서도 들어있습니다. 확연히 뉴건담보다 무게가 가벼운 느낌이 납니다. 전품 프레임과 동일한 몰드 표현을 보여주며 무릎에 도색된 펌파츠로 디테일이 업! 관절 강도는 부드럽고 고정력은 괜찮은 편이라 바로 외장 조립을 하셔도 됩니다. 무게는 155g으로 제로원보다 26g 가볍네요. 발의 조립이 잘 되어 팬츠가 필요합니다. 넘네 번호가 없어 설명서 그림과 유추해야 됩니다. 버니어 조립 후 단차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조인트에 지느러미가 있어서 제거가 필요합니다. 종아리 버니어의 조인트가 굵어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자를 때 조금 두껍게 커팅해주세요. 수정사항을 제외한 조립이 수월하게 됩니다. 조인트가 센터가 아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골반 아래 부위가 조립이 잘 되어 팬츠가 필요합니다. 중앙 파츠가 많이 헐겁네요.
오른팔의 외장이 완전히 결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금 조형이 불량으로 구멍 한 개가 안 뚫려 있습니다. 외장의 해당 연결핀을 잘라줍니다. 다소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지만 나머지 조립은 나쁘지 않아 수월하게 조립이 됩니다. 하이뉴의 핫퇴는 합금이 아닌 폰타이입니다. 허리 파츠도 합금이 아닌 폼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무게는 208g이며 뉴건나보다 16g이 적습니다. 합금이 적은 하이뉴가 4,000원이 더 비싼 이유를 모르겠네요. 외장이 추가되어도 같은 관절 강도를 보여줍니다. 허리 관절이 뻑뻑한 편이 아니라 뒤로 기울어진다면 나사로 조이거나 바니쉬로 보강하시면 됩니다. 머신건은 합금이며 기믹도 그대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파츠가 헐거운 곳이 있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초기동 관절은 내릴 때 힘들고 올릴 땐 수월한 편입니다. 제로원과 같은 구조의 고관절을 사용하며 제로원보다 다리가 더 가벼워서 처진 걱정은 없습니다. 불협화음 없이 파츠들이 같이 연동하면서 움직입니다. 종아리 외장의 기믹도 그대로 움직여 줍니다. 막 움직여도 외장 파츠가 떨어지지 않으며 합금과의 결합력이 좋은 편입니다. 백팩엔 합금은 없고 버니아와 옐로 탱크의 연결 파츠는 금색 도색되어 있습니다. 연결 파츠의 고정력이 균일하지 못하네요. 빼페 연결은 아주 수월하게 결합됩니다. 핫퇴가 합금이 아니라 중심 잡기가 유건남보다 못하네요. 다소 수정과 복원 작업이 필요로 하지만 조립감이나 관절 강도는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유건남보다 합금 무게가 가벼운데도 가격은 유건남보다 높게 추천된 건 알 수가 없네요. 영상 시청까지 유일한 RG 하이뉴 합금 프레임입니다. 메탈 로버톤 타이피로가 있나?